네, 되게 건설이죠. 건설하고 이제 임대가 나옵니다. 건설. 자, 건설은 따로 하지 않죠. 임대는 건설이 따로 없습니다. 건설 절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이제 건설 절차가 따로 없기 때문에 요 임대주택 건설하면 여기서 뭐 건설될 때 30% 기준에서 30% 이상 딱 나오면 이제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그런데 30% 미만 딱 되어지면 건축법에 의해서 절차를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건설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다. 없는 반면 이제 이 건설 촉진하는 어떤 촉진책이 쭉 나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나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부분이 나오죠.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각종 어떤 주택 중화계획을 세울 때 당연히 이 속에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이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된다. 큰 문제 없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그건 다 넘어가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2번 보시죠. 그 1번에 2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히 연도별 주택조합계획을 세울 때 자, 국지토지 공공입니다. 공공 국지토지. 국지토지란 공공임대사업자가 건설할 임대용 택지개발계획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국지토지는 요 계획이 나오면 요 계획에 따라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지토지가 이제 연도별 계획을 세울 때 국지토지가 건설할 바로 임대용 택지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포함시키면 3번처럼요. 국지토지는 바로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개발 공급해야 된다. 2번, 3번 묶어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2번 겁니다. 관례 2번. 보시면 1번 나오죠. 자,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 또는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건설을 하고자 할 때는 임대주택 건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라. 우선 건설 업무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업자가 아니고 지토, 지방자치와 토지주택공사에 한해서 임대주택을 먼저 우선 건설할 업무가 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지방공사라는 표현 나오면 안 됩니다. 또 국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토지공사에 대해서만 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해야 될 업무가 있다. 관로 이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토에 대해서만 우선 업무가 주어집니다. 이것도 시민이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번 사항이 조금 어려운 사항인데 2번 사항이 또 시험에 또 절개 잘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공급 촉진책이었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런 말 나옵니다. 자, 국가라든지 또는 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는 기타 각종 어떤 공익법인들이 어떤 택지란 것을요, 택지를 개발할 때 보시면 임대용 택지를 우선 개발해가지고 확보한 요 택지를 이 건설 임대 사업자한테 우선 공급해라. 우선 공급의 업무가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국가는 잘 공급합니다. 근데 지방 잘해요. 하는데 이 공공단체들이 조금 공급을 잘 안 합니다. 안 하다 보니까 요 중에서도 다시 국가 또는요 지방자치단체 또는요 요 중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요 공익단체 가운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요 확보한 그 택지가 있다라면 직접 임대용으로 사용을 하든지 또는요 건설 임대 사업자한테 이것을 공급을 하게 되어 있다. 그 중에서 10%입니다. 10% 이상은 반드시 국가나 지방이나 토지공사가 보유한 요 택지 가운데서 10% 이상은 반드시 직접 임대로 건설해서 공급하든지 또는 건설 임대 사업자한테 공급하든지 해서 요 10%를 쓰게 되어 있다는 업무가 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은 소유한 택지나 개발한 택지를 건설 임대 사업자 우선 매각을 할 수 있다. 하는데 잘 매각 안 하니까 이번처럼요. 국가나 지방이나 토지 공사는 개발 택지 가운데서 10% 이상은 임대용으로 건설 사용하든지 또는 건설 임대 사업자한테 공급을 해야 한다. 업무가 딱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때문에 공급되어진 이런 개발할 택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 임대 사업자들은요 이것을 확보해서 보유해서 되팔 수가 없습니다. 없고 이렇게 공급 딱 되어지면요 요 공급되어진 이 날부터 2년 안에 실제 임대용 주택에 건설해야 될 업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죠. 근데 만약에 업무가 주어졌는데 불구하고도 건설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다시 땅을 환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땅을 다시 환매하거나
임대 계약이면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가 한다. 딱 돼 있죠. 그래서 요 택지를 공급했는데 요 건설 임대 사업자들이 이것을 개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면 다시 땅을 뺏어간다 겁니다. 2년. 그런데 요 2년 폐기 전 거전 1년 6개월 시점에 한 번 촉구 경고를 딱 보냅니다. 촉구하면 불과거도 건설 안 할 때 한해서 2년 딱 될 때까지 건설 착공 신고를 안 하면요 다시 환매해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 2 특히 밑에 3번에 보시면 1, 2번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왔던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3번 보시면 이제 기금입니다. 기금 토큰을 위해서 국민주택 기금의 재원들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이 많은 재원들 중에서 임대주택용으로 우선적으로 쓰게 되어 있는 자금이 있다랍니다. 그래서 이 재원 중에서 첫 번째 정부에서 출자한 정부 출연금이 그렇다. 두 번째요 보시면 복권 발행 수익금 이것도 그렇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제2종 국민주택 채권, 제2종 국민주택 채권 가지고 모여진 자금. 일단은요, 우선으로 임대로 쓰게 돼 있다. 돼 있죠. 정부 출연금과 제2종 채권 발행 자금과 복권 발행 수익금은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에 먼저 쓰게 되어져 있다. 해서 우선 자금, 이것도 시험에 두 번이나 나온 적이 있는 상황들입니다. 전부 다. 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관로 2번 보십시오. 관로 2번. 정부는 매년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건설 자금을 세입 예산 아닙니다. 복지용으로 쓰기 위한 세출 예산에 계산하게 되어 있다. 이것도 확인하세요. 세출 예산에서 세입 예산 아닙니다. 세출 예산에 계산시킨다. 그래서 정부는 매년 예산을 세울 때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건설 자금을 쓰기 위한 자금, 세출 예산에 계산해서 항상 반영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문장 전체를 다 외워두세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가시면요. 미분양, 아까 보세요. 여기 택지입니다. 택지. 땅을 팔 때는요. 이 땅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건설할 건설 임대 사업자한테 우선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밑에 보시면 나있죠? 미분양 주택이 있으면 이것을 모든 임대 사업자한테 이것을 공급을 할 수가 있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요, 건설이든 매입이든 모든 임대 사업자한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땅을 팔 때는 건설할 임대 사업자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집이 지어져서 완성되었는데 미분양 되어지면 이것은 모든 임대사업자한테 공급을 할 수 있다. 딱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모든 매입이든 그것은 임대사업자한테는 다 이것을 우선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주택을 공급할 때는 모든 임대사업자가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5번입니다. 간선시설, 단지 안과 밖을 연결시키는 바로 요 간선시설이 다른 사업장에 많이 밀려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이후에 어떤 임대주택 단지가 건설이 딱 되어지면 여기 먼저 가서 건설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간선시설 설치 업무자들 보시면 임대주택 건설 사업이 따르면 다른 사업장에 우선하여서 설치를 먼저 해야 된다. 딴 데 분양주택을 미룬다 할지라도 임대는 먼저 가서 설치라는 업무가 딱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오픈돼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배웠습니다. 저희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딱 되어지면 그 계량자금으로서 기금,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입고 나와있죠. 그래서 준공공임대주택입니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만 계량자금을 전부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6분도 딱 보십시오. 7번 상황 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공익사업자 인정 여부가 나왔습니다. 공익사업자. 어떤 공공사업을 할 때 그들 사업자한테 땅을 뺏을 수 있는 수용권이 발생하는데 임대주택은요. 보세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요. 민간 건설도 참 많아. 참 많아요. 많은데 요 임대주택 건설이 민간 건설이든 공공이든 다 묻지 않고 이 임대주택 건설할 임대사업자인데 자기 개인 사업을 위해서인데 일단 보니까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을 100세대 이상 건설해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건설사업을 위해서 건설사업계획 승인 받기 위해서 대지에 관해서 확보가 필요한데 대지 100%를 다 소유하든지 사용권 동의 얻어와야 됩니다. 건설 공사를 하려면요 대지 소유권 100%의 사용권 또는 소유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100%가 안 되고요 90%,
이상의 확보가 딱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나머지 일부 토지가 바로 알갔기 때문에 매입이 아주 곤란하다 이런 상황이 발생이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건설인데 85 이하 임대를 100개 이상의 집을 지을 목적인데 내가 개인 사업 개인 건설 목적이지만 하지만 대지 90% 확보했는데 10%가 알바기 때문에 공사 못하고 있다 할때 이러한 목적을 갖춘 임대사업자는요 나로 하여금 자 시도지 사한테 나로 하여금 공익사업자가 되었음을 인정해달라라고 공익사업의 인정을 요청을 딱 합니다. 해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죠 당신 뭐 공익사업 맞네라고 이 사람이 공익사업 인정을 딱 해줍니다. 인정을 딱 해주면 바로 요 해당 사업에 대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게 딱 해줍니다. 이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착수할 것인데 요 사업계획 승인을 딱 얻는 요 순간부터 이 사업은 바로 공익사업법상의 공익사업 인정으로 딱 간주가 딱 되어서요 바로 안 파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강제 토지를 수용을 할 수 있게 권리를 발생시켜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00세대 이상 주택 가운데에서 85 이하 주택을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을 지을 목적으로서 대지에 대해서 90%를 확보했는데 나머지 일부 토지가 매입이 안 되어서 공사 착수가 고단하다 할 때 시도지사가 공익사업자 인정을 딱 해주면 이 사업장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요 순간부터 이 땅을 뺏을 수 있는 바로 공익사업 인정으로 간주가 딱 되어서 이제 그런 혜택을 이 특별한 사업장에 줄 수가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이 말이 바로 7번에 1번과 2번에 있습니다. 이건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이제 바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101페이지 문제입니다. 7번 문제. 자 임대주택 건설 설명이다. 오는 것은 무엇이냐. 1번 국지토지공사 국가나 지방의 토지공사는 개발 특징을 위해서 100분의 20% 아니죠. 10%죠. 10% 이상을 임대주택 건설 용지로 쓰거나 건설 임대사업자에 구배된다. 100분의 10%입니다. 10% 이상이죠. 그래서 20%가 아니네요.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택지를 받은 자는요.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아니죠. 2년 안에 주택 건설을 해야 된다 하죠. 그래서 이번에 했습니다. 3번 가시면 미분양되어진 주택이 있으면 이를 모든 임대사업자에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다 해서 3번은 맞습니다. 맞고요. 4번 가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주택 우선 건설해야 된다. 아니죠. 지방자치단체와 토지공사일 때 우선 건설을 넘어가 있죠. 그래서 국가 빼야 됩니다. 4번의 X. 다음에 5번 가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10년 단위 기간이죠. 연도별 계획을 세울 때 국지 토지가 공급할 임대용 택지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해서 연도별 계획을 세울 때 그럽니다. 해서 5번 질문에 X 되겠네요.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무엇이냐? 1번 연도별 주택 종합 계획을 세울 때 임대 업무 기간이 5년짜리는 제외한다. 이런 문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5년이고 10년이고 다 포함이 됐듯이 5년, 10년, 뭐 20년 다 붙잡고 다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1번 X입니다. 다음에 이번에 국가 지방으로부터 택지를 취득하는 지방공사가 택지 취득일로부터 2년 안에 건설공사 착수하지 않을 때 하면 될 수 있다. X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등으로부터 택지를 매입을 한 자가 공사에 착수를 2년대도 안 하면 취소함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요 임대사업자가 공공임대사업자일 때는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그래서 보통 임대사업자일 때는요 이런 땅을 매수해놓고 제가 착수를 하지 않는다 할 때 계약을 취소를 딱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자가 공공임대사업자일 때는 환매도 하지 않고 취소 안 합니다. 아니,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국가 등이 개발한 택지 10% 이상을 임대용으로 사용하거나 아니죠. 국가 지방 등이 개발한 택지 10% 이상을 임대용으로 사용하거나 매입 임대사업자 보세요. 10% 이상에 대해서 임대용 건설 용지 사용의 의무는 맞습니다. 하지만요. 요 땅은 그죠? 건설 임대사업자 그죠? 요런 땅은 아까 제가 건설 임대사업자들한테 땅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입 사업자 안 되겠죠. 건설 임대 사업자한테 이런 땅을 우선 매각할 수 있다. 건설 임대 사업자가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매입자가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 건설에 드는 자금을 세출해 계산을 할 수가 있다. 해서 4번 질문 맞습니다. 다음에 5번 가시면 전용 85 이하 임대주택을 100세대 이상 짓기 위해서 사업 대상 토지의 10분의 9 이상을 매입을 한 경우로서 공익사업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공익사업자 지정 요청은요. 시도지사한테 하는 것이죠. 그래서 5번 질문도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있다. 설명에서 무엇이냐. 1번. 임대사업자가 공익사업자 지정 요청할 때는요. 국가 아니죠. 시, 도지사한테 요청하죠. 그래서 1번 질문 X입니다. 그런데 요 강제 수용할 때 토지에 대해서 보상금 협의가 안 될 때 그 재결 신청을 하는데요. 항상 재결 신청 딱 나오면 그 공익사업은 1년입니다. 1년인데 1년에도 불구하고 해당 그 사업계획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천천히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3번에 임대사업자가 토지 면적의 10분의 9 이상을 매입 또는 뭐 사용권을 얻은 경우로서 나머지 토지를 매입하지 아니할 때 사업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3번 질문 맞습니다. 3번 가시면 임대사업자가 전용 85호의 임대를 단독일 때 100호, 공동일 때 100호 이상 건설하기 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다음에 5번에 임대사업자가 바로 요 단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 바로 공익사업법상의 사업인정을 받을 것으로 본다. 해서 맞는 편이 되겠습니다. 다 건설편에서 나오시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른편입니다. 임대주택의 임대 또는 공급이라 부릅니다. 요 사항이 딱 나오네요. 가장 이제 중요한 사항이고 조금 어려운 사항들이 나올 겁니다. 자, 임대주택의 이제 임대와 공급이라는 사항이 나옵니다. 임대, 임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임차인 어떻게 불러 모을 것이냐 등이 쫙 나옵니다. 임대주택은 말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사적인 임대를 할 때는요, 뭐 기간 제한 없습니다. 2년만 치고 지가 말고 팔아먹고 할 수 다 있어요. 2년만 임대했다가 또 뭐 4년 했다가 뭐 집에 팔아먹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임대사업용, 임대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임대사업용 임대주택입니다. 이건 마음대로 사업을 못합니다. 사실 임대사업용 임대주택은요, 혜택을 주는 반면 여기에 입주하는 임차인이 별탈 놓고 문제 없으면요, 여기 거주하는 임차인한테 최소 얼마까지 임대하게 된다. 임대 업무 기간이 납니다. 임대사업자는요, 요 기간 동안 이상한 임대를 꼭 해야 된다라는 임대 업무 기간이 주어집니다. 임대 업무 기간이 주어져요. 임대 업무 기간, 요거는 임대사업자가 임대 업무, 임대사업자 주어지는 업무입니다. 업무고요. 또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요 업무가 있다는 말은 임대사업자는 요 기간 중에, 요 기간 중간에 임대주택을 함부로 팔거나, 팔 수 없다. 함부로 매각 할 수 없다. 매각 제한된다. 매각 제한 되는 기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가 딱 되었으면 요 기간 중에 임대사업 해야 됩니다. 중간에 팔 수도 없어요. 이런 업무가 딱 붙습니다. 대신 임차인한테도 당신들 거주 안녕을 보장해준 대신 또 업무가 붙어요. 임차인한테도 당신들이 사는 것처럼 해가지고 전전세 막 넣어요. 이거 못한다. 그래서 전대, 그러니까 일단 당신들이 이 임차인이 그 집을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 양도 금지합니다. 양도 금지 기한 같은 말입니다. 또요, 전전세 넣었다. 전대할 수 없다. 전대, 양도 전대 못합니다. 싫다. 그러면 그 집에 대해서 보증금 받고 제가 나와야지. 되팔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도 임대사업의 혜택을 세금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를 업무적으로 임대를 해야 되고 또 중간에 그 임대를 팔 수도 없다. 또 임차인한테도요, 그런 임대에 살고 있으면 중간에 되팔거나 또 전매 전전세 할 수 없다는 책임이 딱 붙어요. 그렇습니다. 요 세 개는 똑같습니다. 요 기한 똑같은 기한이 딱 합니다. 첫 번째 봅니다. 보시면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에서도요, 국가의 돈으로 집을 짓거나 기금 빌려와서 집을 지은 이런 임대주택입니다. 이런 임대인데 요 같은 경우에 임차인을 모집할 때 모집 조건에서 영구적으로 임차합니다 라고 영구 목적으로 임차했다 할 때는요, 최소한 50년 이상 임대하게 됐습니다. 재정이나 기금으로 건설했는데 영구적인 목적이다 라고 해서 조건 신고했을 때는요, 50년 이상 임대한다. 바로 이명 우리가 영구 임대주택을 부릅니다. 영구 임대주택, 이런 주택이 거치게 좀 많이 있습니다. 영구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재정이나 기금으로 건설 또는 개량을 했는데 그 목적에서 영구란 말을 싹 빼고 임차인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나 기금 투입이 되어진 임대주택인데 영구 목적을 빼고 임차인을 불러 모았습니다. 일단요, 30년 이상 임대하는 바로 국민 임대주택이다. 이게 흔히들 많이 부르죠. 이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각종 어떤 기타 건설 임대입니다. 이것이 공공이 되었던 기타 공공이든 기타 민간이든 간에 기타 건설 임대주택인데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10년 이상 합니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것은요, 10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될
임대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10년 요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때는요 5년간 임대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또 네 번째입니다. 보시면 장기전세, 장기전세 주택 일대는 처음부터 목적상 20년 이상 임대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다음에 또 다섯 번째 보시면요 준공공, 준공이라고 따로 등록을 한 임대주택입니다. 이것은 이제 처음부터 10년 이상 임대한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죠. 그다음에 어떤 분야입니다. 매입, 기타 각종 어떤 매입입니다. 준공공 말고 기타 매입 임대는 처음보다 5년 이상 임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임대 업무기간 반드시 외우세요. 그 중요한 사항입니다. 출발부터가 중요하니까 반드시 이걸 딱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2번이죠. 2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요건이 바로 임대 사업자한테는 되팔지 못한다. 매각 제한 받는 기간과 같은 말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임대 사업자한테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 못하지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임대 사업자가요 중간에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파. 아프면 다른 임대 사업자한테 널리 신고하고 임대 사업자끼리 매각은 널리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자끼리 사업한다.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신고 한번 더 할 수 있어요. 왜? 임대 사업자가 바뀌어도 똑같은 조건으로 조기간 동안 임대를 해야 됩니다. 밑에 임차인은요. 누가 임대 사업자이든 보호를 받습니다. 임대 사업자가 바뀐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겠죠. 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임대 사업자가 중간에 그냥 파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부도입니다. 부도. 부도 났어요. 부도 났으면요. 부도가 나면 중간에 임대 사업자한테서 팔 수도 있고 또 요 부도가 발생되어지면 그냥 거주하는 임차인과 그 기간 다 안 채워도 분양 전환 합의해서 분양 전환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임대사가 망했다 했죠. 망했으면 이제 거주하는 임차인과 합의가 딱 되어지면 분양전환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임대사업자한테 팔 수도 있고 살고 있는 임차인과 분양전환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싫단다. 그러면 바로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뭐냐. 5년짜리와 10년짜리 임대입니다. 5년과 10년짜리 임대는요. 요 기간 2분의 1 이상만 딱 지나면 바로 분양 전환 합의해서 전환되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보시면 1994년도 요때 그 7월달 그 이전부터 주어진 바로 저 지역이죠. 무슨 뭐 저 구미라든지 각종 어떤 뭡니까 뭐 인천 저쪽에 또 뭐 창원 보시면 그때 이전에 주어진 바로 근로자임대 근로자임대주택 그때 입주한 이 임차인이 계속 살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전환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네 경우는 요 기간 다 안 채워도 분양전환 될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 2, 3, 4번 요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관련 안에 보시면 다시 2번에 또 상세기죠.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이 되었을 때 분양전환 되는 때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억에 공공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났다 할 때는요. 요 중간 분양전환 할 때 보시면 국장한테 허가받는다 되어 있고요. 그 외 민간임대사업자들의 공공우선 임대주택 일단은요. 관할 신고한테 승인 필요하다. 그다음에 그 외 기타 임대주택은 처음부터 다 관할 신고한테 허가받아야 된다라는 그 또 있는데 여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1, 2, 3, 4번 큰 줄기만 특히 1, 2, 4번 필요하고 1, 2, 3번 잘 1, 2, 3번의 큰 내용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2번입니다. 2번 보시면 이만 나오죠. 자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끼리 매각을 할 때는요 여기 다른 임대사업자가 이 사람의 임대주택 조건을 모든 것을 다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임차인 법학계측이 되겠죠. 임대사업자끼리 매각을 할 때는요 임대주택을 매입을 한 자가 매각하는 자의 그 임대사업자 실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뜻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사업자가 누가 되든 간에 똑같은 조건에서 임대가 되어지니까 별 문제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번에 있어요. 또 관로 3번 보시면 부도 나서 임대사업자끼리 사고 팔 때에는요 위에 있는 조건 2번 임대사업자 주의 승계한다는 뜻
뿐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요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부도난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받을 때는요. 요 부도난 임대주택을 정상화시키겠다 등의 계획서를 첨부해야 승인해준다. 되겠죠? 그냥 임대사업자끼리 사업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딥니까? 저기 부도난 임대주택을 이렇게 이 경우죠. 요렇게 사고팔 때는 이 사람 지를 승계한다는 뜻이 필요하다 하죠. 근데 요렇게 붙나서 넘길 때는요, 요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의 모든 채무 변제하고 정상화시킨다는 계획서가 있어야 승인 내어준다. 바로 그 말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 두 번째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해서 보시고 이제 한 장을 탁 넘어가시니까 4번 오피스텔 나오죠. 오피스텔. 제가 오피스텔도 보니까 오피스텔 이것도 85 이하를 갖추고 있으면서 주거용 어떤 형태를 다 갖추고 있으면 매입 임대 사업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는 반드시입니다. 이 오피스텔 매입 임대 사업을 할 때는요, 반드시 목적이 뭐냐, 주거용으로만 임대해야 되지 기타 업무용으로 임대를 한 순간부터 이 사람은요 임대 사업자 등이 말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 최소한 5년 기간인데 요 기간 동안에 최소한 주거용으로만 써야 된다. 용도 위반 막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으로만 써야 된다. 주거용으로 안 쓰고 업무로 썼다 할 때 딱 들리면 임대사업자는 말소하고 좀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번. 자, 반면 또 그죠? 임차인한테는요, 요 기간 동안에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된다. 이게 딱 나오죠. 나옵니다. 보세요. 임차인은 임차권을 타인한테 양도 등을 할 수가 없다 되어 있습니다. 양도 수고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4번에 그러나 또 어떨 때는요 양도 전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못하지만 또 할 수 있는 경우도 나온다 하면서 이것도 상당히 이것도 중요하죠. 양도인데 못한다가 원칙인데, 근데 할 수 있는 경우도 이제 등장을 딱 하면서 그 아래서 4번 상에 또 신설이 딱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요. 임대 업무 기한이 5년짜리 또는요 10년짜리 임대입니다. 그래서 요건요 5년 10년 또는요 요 기간 2분의 1만 딱 채우면 바로 분양 전환이 될 수 있는 정말 아주 좋은 현 조건의 임대주택입니다. 너무 아깝죠? 그래서 요 원자 10년짜리 임대주택에 한해서입니다. 한해서 첫 번째 보면 어떤 다른 생업상 사업상 이유 때문에 다른 시군구로 나 생업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이사 가야 될 상황이다 이럴 때 보시면요 전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5년짜리와 10년짜리 그런 어떤 공호설 임대 같은 경우는 다른 생업상 사업상 이유 때문에 다른 시군구로 이사 갈 때 전매할 수가 있답니다. 단 이때 질병치료 목적일 때는요 1년 이상 치료 필요하다 판단해야 된다. 또 뿐 아니고 또 동시에 거리입니다. 거리가 직선 거리로 해서 40km 이상 이사 갈 때 한해서 전매할 수 있게 해준다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갈 때 생업상 사업상 이유 때문이면 직선 거리 10km 또 질병치료이면 1년 이상 치료 요한다 판단이 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전매할 수가 있게 해줍니다. 다음에 또 두 번째 보시면 자 상속이나 혼인 때문에 이사간다 하죠. 상속을 받거나 혼인 때문에 배우자 집으로 이사간다 할 때 종전요 임대주택 양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5년 10년이면 상속과 혼인 때문에 생긴 집으로 이사갈 때 양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아버지 집이 더 좋으면 이 집을 팔고 갈 수 있다 그죠? 그다음에 자기 남편 집이 있다 남편 집으로 이사간다 할 때 이 집을 팔고 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 다시 뭐합니까? 세 번째 보시면 해외 이민 간다. 이민 갈 때 요즘 팔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1년 이상 파견 근무 간다. 집이 비어 있다. 빈 집에 대해서 전세 놓게 해준다. 여기 되겠습니다. 갔다 올 때까지 전세 놓게 해준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민 가거나 1년 이상 파견 갈 때 있는 집을 이제 양도하거나 전세 놓게 해줍니다. 요 세 개만 있다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상속 혼인 나왔죠. 이번은요, 혼인과 이혼한다. 혼인과 이혼합니다. 이건요, 모든 임대주택입니다.
다 포함됩니다. 모든 임대주택입니다.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30년이든 50년이든 5이든 10년이든 다 포함됩니다. 혼인 때문에 이혼 때문에 이제 임차인이다. 임차인 이 사람이 퇴거합니다. 퇴거, 집을 나온다 이죠. 퇴거하면서 근데 요 임차인의 종전 식구들 그 다른 식구들 다른 어떤 가족들 이 가족이 그 집에 산다. 이럴 때 요 가족 앞으로 임차인이 세주입니다. 세대주를 다 바꿉니다. 세주를 변경해주면서 남는 가족 명의로 투고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5년짜리든 뭐 10년짜리든 뭐 20년, 30년, 50년 다 포함, 다 포함되는데 이 아버지 또는 요 자기 어머니가 혼인다 재혼한다 재혼 딱 하면서 남은 아들 명의로 그 집을 주고 나올 수 있다 이거요. 또 헤어집니다. 헤어질 때 남편이 이제 헤어지면서 퇴거하면서 그 부인 명의로 집을 다 주고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요 연도를 묻지 않고 모든 임대주택일 때 혼인이나 이혼 때문에 퇴거하는 임차인이 있다면 남는 가족 명의로 세대주를 바꿔주고 나서 이제 그 임차권지를 물려주고 나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저번 점심에 나왔었죠. 세 번째 보시면 자 우리 세종시죠. 세종시로 보시면 중앙정부 어떻습니까? 중앙정부 청사가 이전합니다. 이전해요. 이같이 이런 사업처럼요. 각종 어떤 핵심도시 참 많습니다. 혁신도시 뭐 기업도시 각종 어떤 그런 어떤 공공기관이 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합니다. 이전할 때 보시면요. 정부청사에 있던 소속원들, 요 소속원들한테 각종 어떤 이 거주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다 이렇게 그냥 우선으로 공급을 딱 했습니다. 했어. 그런데 아직까지 원래 이 임대주택 공급 받은 것은 만약에 2013년도 5월 달에 딱 공급을 받았는데 요 청사 이전 이전치면 2015년도 5월 달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은 이미 주어졌는데 요 사이 2년 동안 집이 뻥 비어 있죠. 비어 있어. 이럴 때 이사 이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요 기간 동안에 일단 전대하게 해 준다 이거죠. 대신요. 요때 보시면요. 요 이전 딱 끝나면 이때부터 3개월 안에 무조건 재입주를 해야 된다라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하고 요 기간은 계약 기간 2년은 넘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안 받습니다. 그래서 공공기한 이전 때문에 주어진 임차인 지위 이것이 아직 요 기한이 이전이 완료가 안 되었더라면 이전할 때까지 전대하게 해준다. 바로 이것이 밑에 있는 바로 3번 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되었는데요. 4번에 있습니다. 민간건설과 민감이 민간건설 이거 딱 신설했어요. 앞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민간건설 임대주택과 그 다음에 민간매입입니다. 민감이 민간 매입 임대주택 전부 다 이제 전대하게 해줬습니다. 이제 민간 건설 임대주택과 민간 매입 임대주택 전부 다 전전세 놓게 해주고 양도해주게 해준다. 이렇게 바로 공급 촉진 때문에 이렇게 신설되었죠. 올해. 그래서 민간 건설 임대와 다음에 국지 토지가 아닌 사람이 하는 매입 임대, 즉 민간 매입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은요 전부 다 이를 양도 전대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민간 건설 임대와 민간 매입은요 자유롭게 양도양수 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4번 지금 신설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양도 전달하려면 그 위에 박스 위입니다. 임대 사업자 동의는 받아야 됩니다. 해당 임대 사업자의 동의를 받고 양도하거나 전달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박스 위에 박스 바로 위에 제일 위에 부분에 임대 사업자의 동의 받아야 양도인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박스 밑에 보세요. 박스 밑에 2번 임대 임차권을 양도 전대할 자들이 위에 해당이 딱 되어지면 임대 사업자는 그 양도나 전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될 특별한 상황이 없냐 위에 해당이 되어지면 임대 사업자는요 양도나 전대를 거부할 수 없다 동의해야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편입니다. 여러분 5번 가세요. 자 1번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자들이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주택에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들이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자들이 건설하는 또는 매입하는 그 임대에 입주하는 임차인들이 혹시나 이중계약했는지 또 중복 입주했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냐니까 공공임대사업자 임대주택입니다.그래서 국지토지가 건설하든 매입하든 이런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중복으로 입주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 중복 입주 여부를 확인한다. 이겁니다.
보시고 또 2번 보세요. 2번 보시면 자 다음 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교사 실태조사 해서 국장과 시군구청장은 또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뭐냐? 1번 공공건설 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는지를 봅니다. 자기가 주소는 딱 두 개 세면서 딴 데 살면서 이렇게 이중양도 막 하고 있죠. 전년세만 놓고 자기는 분명히 임대주택에 3천만 원에 월세 17만 원 이렇게 입주하고 나서 자기는 딴 데 살면서 요 집을 다시 보증 5만 원에 월세 60만 원 이렇게 임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거 보겠다 이거죠. 실제 많습니다. 이게 많아요. 이거 본다 이거죠. 본다. 요겁니다. 요거 확인하겠다. 이거요.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임차권의 양도와 실제 전대. 전부 다 양도 전대를 확인해서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 제가 때 오피스텔 업무로 쓰는지 보겠다. 이죠. 이럴 때 수시로 가서 현장 방문을 해서 진짜 이렇게 하는지 본다. 그죠. 그래서 위에는요, 자, 국장이 그 이중양도 입주 계약 확인하는 것은 이제 공공임대사업자 인도주의고 밑에 보시면 또 실제 이 불법 양도라든지 또는 기타 오피스텔 사용용도가 바뀌었을 때 이거 있는 모든 임대에 대해서 다 실제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아주 어려운 사항이 지금 보이네요. 근데 여기까지 하고 문제 좀 풀고 볼게요. 문제가 좀 너무 없으니까. 문제 좀 풀고 나서 이 2번 사항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볼게요. 자, 문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114페이지를 가보십시다. 114페이지. 자, 임대법상의 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에 매매할 수 없다. 즉, 그 임대업무기간입니다. 임대업무기간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딱 되어 있죠. 1번에 건설 임대 중에서 기금 자금 지원 받으면서 영구적인 목적이 될 때 50년 맞습니다. 다음에 2번에 건설 임대 중에서 재정과 기금 자금 지원 받아 건설되어지면 영구란 말이 없으면 30년 되겠죠. 20년 2번 X가 되겠네요. 다음에 3번 임대조건 신고할 때 계약기한 10년 이상 임대 10년 이상으로 신고하면 다 10년짜리 임대가 된다 했습니다. 단계전세 20년 매입 임대는 전부 다 5년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7번입니다. 임대용의 설명이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 1번 임대주택의 종에 따라서 임대용의 달라지기도 하지만 최장 임대용의는 최장 보시면 50년짜리가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에 2번 임대업무기간은 임대 개시일부터 산정한다. 예,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또 3번에 임대사업자가 파산으로 계속 임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분양, 전환, 승인 등을 받으면 중간에 매각이 허용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맞고요. 다음에 4번에 임대업무기간 내라도 임대사업자끼리 사업하는 것은 널리 허용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부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임대업무기간 안에 주거용으로만 세야 됩니다. 업무용 안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어려운 편입니다. 18번 매각제한 특례 나왔네요.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 1번 국토교통부 용어로 전환바에 따라서 시군구청장이 허가받으면 임대사업자끼리 다른 임대사업자한테 매각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요 이때는 임대사업자끼리 사업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관할 시군구한테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 X네요. 임대사업자끼리 사업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냥 신고하면 널리 허용된다. 신고만 해버리고 바로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끼리 별 특이한 이상 없이 사업할 때는 그냥 신고만 하면 널리 허용이 된다. 그래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1번 허가 아닙니다. 신고입니다. 임대사업자끼리 사업하는 것은 부도 등이 아니면 그냥 신고만 하면 널리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X입니다. 다음 이번 보세요.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등으로 임대를 못해서 임대주택을 팔 때입니다. 팔 때 이때 국지토지인 임대사업자는 국장한테 허가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점은 임대사업자가 부도나서 중간에 분양진행할 때 국가 등 공공임대사업자이면 국장허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고 또 3번에 부도나서 중간에 분양진행할 때 기타 공공건설임대는 관할 시군구한테 분양진행 승인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4번에 위에 2번도 3번도 아닌 기타 임대주택으로서 부도났을 때 그냥 시군구한테 분양지는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성인 허가 딱 틀리죠. 다음에 5번에 가시면 임대업무기한이 5년짜리 10년짜리인 임대로서 임대기간 2분의 1만 딱 지나면 합의해서 분양지는 될 수가 있다 하고 이 사실을 신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부터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사항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매각 제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한테 매각을 할 때는요, 임대사업자 시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밝혀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임대사업자끼리 사업할 때 시위를 다 승계한다 뜻을 밝힌다 했습니다. 네 번째 맞습니다.
또 입어가시면 부도 나서 다른 인접사업자가 매각할 때, 매입을 할 때는요, 향후 정상화 계획을 포함시켜서 허가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그냥 취임만 승계한다면 끝나지만, 부도 났을 때는요, 정상화 시킨다는 약속을 해서 확인받고 나서, 허가받고 나서 매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질문 맞습니다. 다음에 3번에 오피스텔은 또 나왔죠. 주거용 얼마만 사야 됩니다. 4번, 3번 쉽게 보이네요. 4번에 인접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분양전을 할 때는 이제 그 혹시나 그 우선 분양 전환 대상자가 있다라면 우선적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부도 나면요 우선 전환자가 아니어도 전환받을 수가 있지만 그 임차인이 우선 전환권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 보시면 우리가 분양전환 분양전환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뒤에 나오는데 분양전환할 때 보시면 우선권이 있다라는 것은요. 거주하고 있는 쭉 거주를 해온 주택이 없는 무주택, 무주택자의 임차인한테 우선권이 있다랍니다. 그런데요. 부도가 나서 분양전환을 할 때에는요. 그냥 거주만 하는 임차인이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부도 나서 중간에 전환할 때도 혹시나 이 사람이 무주택자라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도 나와요. 바로 얘기입니다. 그래, 부도 났을 때는요, 그냥 거주만 한 임차인이면 돼요. 하지만, 우선 저당권이 있는 무주택 임차인은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입니다. 이것이, 부도가 나서, 분양을 할 때 우선 분양진한 대상자이면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 4번 점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을 지원받아서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해서 건설한 바로 근로자 임대주택일 때 보시면 지금 매각 제한할 수가 있다라고 하죠. 그 1994년 이전에 주어진 바로 근로자 임대주택은 지금 다 우선 재량권이 다 있어 매각을 할 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시고 이제 20분부터입니다. 20분부터 임차인 선정부터 나오죠. 이거 좀 어려운 상황이 나왔습니다. 임차인 선정과 임대부동산 결정이 나오는데 조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 10분 쉬었다가요. 이 파트가 가장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 포함됩니다. 10분 쉬겠습니다.